안녕하세요. 서주공공입니다. 오늘은 서주가 폭풍가는 날인데요. 달인따라기 계란말이 김밥을 만들어 왔습니다. 자, 계란물을 붓고 계란물을 쫙 퍼뜨려. 퍼뜨려 모르다 이거 할 줄 모르는 거 그래? 시간을 다투어야 된다고 했어요.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고 했다고요. 읽어보세요, 읽어보세요. 안 돼. 자, 어떻게 됐지 이거를? 잠시만. 네모가 돼. 진짜 웬일이야. 다리님. 오, 야, 유튜브만 보고 해서 이게 되는구나. 약간 비슷하게. 됐네. 뭘 안 됐다. 추가.
네 개씩만 한번 잘라볼게요. 아니야, 다리님도 두 개씩밖에 안 자른 것 같아. 어머, 기억이 안 나. 아우, 거짓. 이거 이렇게 넣어봤자 이거 다 먹지도 못해, 우리 써주이가. 이게 속에다 계란 넣는 거랑 겉에랑 계란 넣는 게 뭐가 다르냐면, 계란부터 씹힌다는 거지. 이거는 좀 나중에 마른 건데 계란이 약간 두꺼워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랬던 건데, 이거는 이렇게 네모나게 너무 이쁘게 나오지 않았어? 이거 나 왕초짠데 이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. 우와, 이거 계란이 지단이야 살짝 두꺼워서 편하셨어. 근데 그렇게 계란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매운 거, 매운 거 안 먹는 거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. 잘못해서 애기한테 먹였다간 끝장나. 내가 먹어도 엄청 매웠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이 꼬다리랑 상관없이 막는 거는 내 거.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애기 도시락을 쌌어요. 아, 어쨌든 성공. 성공! 예고편! 꽃도 재밌어요! 꽃도 따봉! 따봉이 아니야! 응거라! 꽃도 따봉 해봐!